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리계산 현장에 와 있는 남상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리계산 올라가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리계산에서 내려오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알펜홀은 연주를 하는 게 있어서 바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자, 지금 내렸는데 저기 알펜홀은 저거 보고 싶었는데 저거 하는 데가 있네요. 홀은 연주를 잘 듣고 이제 걸어서 또 저 기차가 한 시간마다 한 대씩 있어서 홀은 연주를 듣는 바람에 또 다시 걸어가게 되는데 여기 아기자기한 집들이 또 많이 있네요. 정말 한적하고 진짜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안개가 지금 다 올라오는데 그거 알죠? 냉장고 그 냉동실 열리면 그 안개의 그 김이 확 올라오는 거, 완전 서늘하고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네요. 서늘하고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 참 좋네요. 자, 여기 진짜 마차가 있네. 마차, 저 마차 타고 이제 출발하나 봅니다. 진짜 막아, 빨리 움직인다. 오, 말이 튼튼하게 생겼네. 아주 얼룩말처럼 무늬가 있고. 와, 저 위에 풍경도 정말 멋집니다.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가야겠네요. 기념품 가게 들렸는데 귀여운 게 정말 맞네요. 호른 보는 척. 저도 라이터 짓고 종도 있습니다. 종도 소리가 나네. 스위스 조금 좀 다양한 마그네틱. 저도 막 움직이네. 주머니에 달린. 여기는 물병도 엄청 가벼워요. 케이블카를 타러 가옵니다. 30분에 한 대 정도 있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렸나? 타고 내려가야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와, 이것도 다
절벽이네, 절벽. 밑에는 크리스마스 나무 그런 수리가 한 가득. 저도 풀무새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좋아졌네요. 자, 케이블 타고 나와서 다시 배를 타러 가는 곳인데 정말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아, 정말 한적하고 조용하네요. 평화롭고. 같은 풍경이네요, 정말. 이것도 뭐 체스판인데? 야, 물 색깔이 정말. 아, 파란색 물감을 딱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풍경이 정말 멋있죠. 한 군데씩 다 포토존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꿰차고 앉아서 막 사진을 막 찍고 있습니다. 도차를 깔고 편입도 즐기고 배가 왔습니다. 배를 타고 자, 이제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하늘색과 지금 호수 색깔이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답죠. 야, 어쩜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햇살이 내리쬐니까 호수 물이 완전 포칼리 스웨트 그런 물 색깔입니다. 아, 정말 에메랄드의 색깔 참 아름답죠. 사실 여분 탔나? 루체른에 도착했습니다. 산에 다녀오고 나니까 날이 화창하게 개었네요. 정말 도시가 예쁘네요. 아기자기하고. 루체른 왔으니까 또 루체른 시내를 구경해봐야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